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집을 사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좋은 옷을 입든지 젊어지든지 늙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이라는 독해하라는 말은 독해에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해지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예수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그러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려면 거기 지배를 받아야죠. 자기가 유명해지려니까 지배를 안 받는 거잖아요.